이 택시는 감정 택시라는 거예요. 감정 택시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첫 번째로 올라왔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할 거예요. 운전사, 운전기사를 할 거고 이 택시에 승객이 세 분이 타게 되실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승객분들은 감정을 갖고 탑니다. 그러면 이 택시가 그 감정으로 물들게 돼요. 전체가. 그래서 만약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갖고 탔다. 그러면은 행복으로 다 바뀌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승객이 슬픔을 가지고 타. 그럼 다 슬픔으로 바뀌어요. 마지막에 화남, 분노. 그럼 분노로 바뀌어요. 그러다가 분노가 먼저 내리게 됩니다. 그럼 그 전의 감정으로 돌아가요. 슬픔. 그리고 슬픔이 내리면 다시 행복으로 가요. 드라이버는 무감정이고요. 자, 이 택시가 어디로 가는 택시인지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주시면 돼요. 목적지. 자, 어디로 갈까요? 지옥, 우주, 화성 뭐 다 돼요. 이건 아무데나 갈 수 있는 택시예요. 아무데나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. 하나, 둘, 셋. 교도소. 제가 제일 먼저 교도소를 들었어요. 그러면 교도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승객분들의 감정을 직접 주셔야 돼요. 먼저 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은 감정 하나 주세요. 쓸쓸함이요. 두 번째로 톰 들어갈게요. 톰. 톰 무슨 감정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? 질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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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쓸함, 질투.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준. 준한테 어울릴 것 같은 감정. 천진난만. 천진난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천진난만에다가 애교 조금 더 넣어볼게요. 애교, 애교. 애교 귀여움 본인 선택대로. 자, 이렇게 순서대로 택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라이버 출발해주세요. 쓸쓸한 날에 교도소까지 가시다니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. 제 아내가 거기 있어요. 제 아들도 거기 있죠.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? 저도 예전에 거기 있었거든요. 정말 마음이 아프. 대신 네네네. 아, 왜 이렇게 잘 멋있어 이거? 아, 문 왜 있는 거야? 빨리빨리. 아, 너 왜 이렇게 잘 생겼어? 아, 짜증나게. 정말 아저씨는 좀 아, 왜 이렇게 잘 몰아? 아니 옷도 비싸게 보이는 양반이 왜 이렇게 투덜거려요? 내가 왜 비싸? 내가 장관님한테 재채기했다가 그거 어? 내가 교도소에 가게 생겼어. 아이고. 어디까지 가십니까? 아이, 교도소 간다니까. 내가 재채기해서 교도소 간다니까. 아이, 돈도 많은 양반이 아주 그냥. 아이, 돈도 많은 양반처럼 보이는데 또 좋은 일을 하고 있어. 그러게. 아유. 얼마나 돈이 많았어. 택시? 네. 택시 너. 지금 돈을 받아주세요. 어디서 계세요? 지금 깜짝깜짝해요. 출발하겠습니다. 네, 그러세요. 출발. 즐거워요. 제가 거기 있어봤었는데 저 정말 밥도 잘 나오고 맞아요. 삼시세끼 다 잘 나오고 잠도 재워주고 스테이크가 별미더라고요. 스테이크 나와요? 맞아요. 스테이크 나와요. 난 교도소 가고 싶어. 가요. 한 번쯤 가볼만 해요. 제가 지금 한 번 있다 돈을 안 갖고 왔어요.
아니 뭐 어때요? 다 주면 되지. 내가 또 다시 가져. 아 그래요? 고마워. 예. 안녕하세요. 저기 문 좀 닫아줘요. 고맙습니다. 아, 저 여자 뭐야? 아, 진짜 부러워 죽겠네. 지금 저렇게 기분이 좋스러워. 그게 말이야. 내 아내보다도 훨씬 발랄하네. 무슨 소리야? 장애처럼 잘생긴 양반이. 아 그러지 말요. 결혼 좀 했네요. 저는 독수공방이라 그런 걸 못 느껴봐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. 그나저나 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니까. 거기 좀 내려봐야겠어. 나 여기서 내려. 거기 잠깐 좀 해러 가게. 너무 잘났어 잠깐이. 아유 그래. 어서 가시고. 아 집에 가. 아유. 아 정말 알 수 없다.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. 맞아요. 제가 거기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네. 제 옆에 친구도 거기 들어온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제 차를 훔치다가 들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, 진짜. 혹시 그 친구 이름이 피터? 피터. 네, 피터. 아시는 분인가요? 제 친구의 아들의 친구가 피터라는데. 아, 그 피터가 그 피터군요. 아, 세상은 정말.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.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진짜. 지금 좀 아까 내리는 분도 돈도 안 주고 내렸어요. 장난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. 이렇게 맨날 이렇게 생빠지게 일해도 버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진짜.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. 그래요. 어차피 여기서 가는 길이니까 걸어가도 될 것 같아요. 그러시죠. 안녕히 가세요. 네. 네. 조심해서 가세요. 네. 아 정말 오늘 하루도 이렇게 힘들게 보내는군. 역시 택시 운전기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.